자, 페이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이 굉장히 많죠? 한번 페이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걸 정해야죠. 이게 뭐냐면 한 페이지에 몇 개까지 나오게 할 거냐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30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달게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다가 int limit이라고 걸겠습니다. limit이라고 걸고. 이렇게 걸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를 0부터 몇개 가져온다. 그런 건데. 자, 요걸 그대로 넘겨야겠죠? 리밋 카운트 이걸 그대로 넘겨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 체인지를 통해서 똑같이 여기 해주고, limit start랑 limit count. 그거는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만약에 limit count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더 바이 리밋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F4키 눌러볼게요. 30개만 나왔죠, 이렇게. 30개만 나왔습니다. 30개만 나왔고,
다음에 일단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이미 30을 걸었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자, int 페이지. 여기다가 네.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한번 만들게요. util get int req 페이지. 자,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페이지 받는 코드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맨 처음에 네, int로 받고, 아, 페이지로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만약에 null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null이다. 그러면은 페이지는 1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걸 써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요거를 한 방에 처리해주는 util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int page req에서 get int req 넘기고, 인트 겟 파라미터 이렇게 한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값이 있다, 값이 있으면은 리턴을 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스트링이다, 그럼 파스 인트까지 해서 여기다가 넣어달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널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1을 넣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util에다가 만들면 돼요, 이런 거는. get as int로 해야겠다. get as int. get as int는, 네. 오브젝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자,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밸류로 할게요. 밸류가 instance of long이다. long 형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t로 형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디폴트 밸류죠. 그 다음에 이게 인스턴스 인티저다. 인티저면 어떻게 해요? 인티저면은 그냥 리턴하면 되는 거고, 롱이어도 리턴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플롯이다. 플롯이면 어떻게 해요? 되나? 이거는 저도 약간 헷갈리네요. 그러면은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실험해보면 되겠죠. 아, 이것도 넣자.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쵸. 파스인트 하고서 밸류 요거까지, 요거를 하나 만들고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1을 넘기니까 1이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그래도 1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너를 넘긴다? 너를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너리면 2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L 이게 롱형 인트죠? 이 문제가 있네요. 이거 인트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래요. 롱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5.5 로 하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더블도 이런 걸 다 해야 된다고? 아, 너무 힘든데, 그러면. 네, 하시죠, 뭐. 플롯. 더블 됐네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런 걸 넘겨도 5로 나오고, 그 다음 만약에 사용자가 이상한 값을 넘겨요. 55 하면은 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5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5이 날 거예요. 이렇게 넘버 포맷 익셉션 이것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리턴 되게 하려면 여기서 네, try를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리턴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catch 이거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네, 무적의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널이다 그럼 뭐예요? 기본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이다 정수면 정수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은 떼고 입력하고, 어떤 타입의 변수든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값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new 사과 이런 값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과가 없네요. 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되게 멋진 녀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 이제 요거가 있기 때문에 요 코드가 어떻게 바뀐다? 이제 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게, 널이면 이거. 그 다음에 숫자가 없어도 이거. 이상한 숫자여도 이거. 그 다음에
숫자가 있으면 네. 이렇게 들어온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라고 해볼게요. 페이지 페이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32 이게 30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요. 여기다가 페이지 2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맨 처음 거 30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 30개가 나와야 되니까 네 여기를 리밋 스타트라고 해놓고 리밋 스타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리밋 스타트는 이거겠죠. 네. 일단 요거를 정해놓고 네. 페이지에다가 1을 빼고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요게 페이지가 1페이지일 때 1 빼기 1은 0이니까 여기 0이 되고 페이지가 2일 때 2 빼기 1은 1이 되니까 네. 30개 앞에 거 30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잘 건너뛰었네요. 630부터 31까지 이거를 또 3하면 잘 건너뛰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페이지 파라미터에 따라 각 페이지에 맞는 게시물 30개만 노출. 게시물 리스트에서 페이지 파라미터에 따라 각 페이지에 맞는 게시물 30개만 노출하는 거.